나훈아, 임영웅 씨 같은 인기 가수의 공연 티켓은 광클 전쟁이라는 말을 낳을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데요. 이 티켓을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통해서 사들인 뒤 몇십 배의 비싼 값에 되판 안표상들이 적발됐습니다. 7만 원대 티켓을 235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.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5월 가수 임영웅 콘서트가 열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됐는데 18만 원짜리 표가 SNS에서 8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. 인기 배우 변우석 씨 팬미팅 한 표는 235만 원에 팔렸습니다. 정가 7만 원에 30배 정도입니다. PC방도 가고 하는데 매크로 하면은 노력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. 그래서. 경찰이 인기 공연 티켓을 확보해 비싼 값에 팔아온 안표상 7명을 붙잡았습니다.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입을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 6달 만에 첫 건겁니다. 이들은 PC가 자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표를 싹쓸이했습니다. 한 20대 여성은 뮤지컬 티켓 300여 장을 되팔아 1억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티켓 예매처, 연예 기획사 등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안표 거래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 TV조선 조유진입니다.